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김천 향토 음식거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천 찍지사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이 넓게 있는 주차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부일산채식당을 오늘 방문해 볼까 합니다. 부일산채식당에서 찰솥밥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곳을 한번 방문해 볼까 합니다. 이곳은 백년가게로서 지금 운영한 지가 거의 한 45년 정도 되고 지금 사장님께서 4대 자제분에게 인수인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곳은 백년가게이며 김천시로부터 인정받은 모본 음식점입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보시면 찰솥밥을 하고 있는 이 시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진표가 식당 규모가 내부에 지금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삼채 김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팅이 되어 있는 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청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는 메뉴판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세팅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눔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보입니다. 잠시 이곳에서 이미 시상을 받았던 상패라든가 전통산업 사업자로 인정을 받았고 향토 장인입니다. 사장님께서 박자복자 순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상패 표창패가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상장이 이걸 보시면 표창장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약처 장관 안전처장으로부터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뭐 김천대학에서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인테리어가 소품들이 아주 정갈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인적장을 받아온 곳으로 조리사 인정 음식점입니다. 다시 한번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찬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주문했어요? 한 장씩? 삼채 한 장씩? 네. 공대상. 예, 예. 정갈하게 산이 정리가 된 것이 산채 한 장씩입니다. 그리고 23년도 10월 13일 날 SBS 생방송 투데이에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와, 진짜. 우거지국이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이곳은 일반 식당과는 다르게 따뜻한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또 이제 새로 이번에 3월달에 또 그냥 제가 못 해가지고 예. 이제 이번에 아직까지 받았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3월달 정도에 도착한다고 사실 이게 위생 등급이 받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네. 식약처 보통이 아니에요. 긴장감 적어가지고. 예. 네. 지금 이제 3대째 내가 하고. 예, 예. 우리 할머니가 하시다가 또 시어머니가 하시다가 이제 제가 물려받았어요. 제가 80년도부터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 45년째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예, 예. 아니 근데 지금도 저희가 와서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물을 따끈따끈한 물을 사 주시는 거의 사실 없어요. 거의 다 찬물 주는데 따끈한 게 일이 많으신데도 이래 주신다는 게 여름으로는 이제 시원한 예예예. 야, 감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맛이요. 진짜 맛있어. 더덕은 어때요? 아 진짜 저도 향이 향이 살아있어요. 아 좋아.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딱 보니까 이제 회장님. 내일 인사하고 있는데. 이건 김천의 유명한 솥밥입니다. 고기 이대로 지금 물고 오시면 돼요. 네. 고기인가 봐.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예, 예. 어우, 예쁘네. 일단은 이것을 밥을 공기 끓이게 퍼내겠습니다. 어우, 아, 이거를 국물밥을 해놓으면, 아이고. 숙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우거지 국 맛도 괜찮죠? 된장 우거지. 목도리도 먹고 드시지 그래 급하게 하도 맛있어서 급하게 먹는다고 정신 못 차려. 그것도 밥도 사준다니까. 묵무침 진짜 네. 참나물 버섯 버섯장아찌 이거는 고추티가. 이거는 유자에다가 배랑 이런 걸 살짝 상콤하게 샐러드 마냥 무친 거고, 이건 샐러드, 브로콜리 샐러드. 이거는 도라지 무치. 도라지 무치. 이거는 물김치. 물김치. 이거는 까리고추. 까리고추. 이건 버섯. 버섯. 볶음가. 이건 뭐, 뭔지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잡고 이거. 저거 산나물. 산나물. 치나물 치나물. 치나물. 이거 다 반찬물.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야? 비지찌개. 아, 예. 진짜 예쁘게. 와, 출전. 그렇죠? 이거 이제 조비. 예. 네. 쌈추루. 반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전문 식당에서 먹는 것과 같이 아주 맛이 깔깔하면서 손수 손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실 이런 식당들을 많이 와봤는데 그때는 지나가면서 아 그때는 뭐 진짜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아주 음식마다 아주 정갈합니다. 지금 먹으면서도 그 여러분들께 이런 걸 와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면 아주 직지사를 방문하시고 내려와서 식사를 하시면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맞아요. 반찬 하나하나가 다 깔끔하고 조미료가 거의 덜 들어가고 거의 안 들어간 것 같죠, 조미료도? 원래 이런 한정식 집이 음식이 뭐 자주 먹을 거 없는데 손이 안 가는데 반찬 하나하나가 여기는... 다 반찬 하나하나마다 정성이 곁들였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저 이 우고지 된장국도 아주 반찬 하나하나가 아주 그렇죠. 예전에 제가 먹어봤던 그러한 맛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김천에 와서 여기 있는 식당들을 별로 잘 안 들리는데 그 생각이 이번에 와보고는 싹 다 바뀌게 되네요. 지금 멀리서도 보시면 음식을 걷는 모습을 보셔도 재활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활을 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라 하는 돌솥밥입니다. 따끈따끈하게 숭늉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이빨 차도록 가득 잘 먹었습니다. 이빨? 이 주신 거 하나 남김없이 다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반찬이 12개, 16개, 아, 국하고 한 20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VJ 특공대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향토 음식 맛집이고 모범 음식점으로 김천시에서부터 인정을 받았고 김천시 우수 음식점 말깔 친 음식점 대표 음식점입니다.